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어제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을 제외한 평상 시간의 경우 운행률이 71%까지 떨어져 열차 간 배차 간격이 15분 이상 지연되는 등 서울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번 파업 결정은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한 거대 노조의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타임오프 제도 등을 이용해서 출근조차 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말 기준 누적 적자가 1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입니다. 인력 축소와 경영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고 파업은 한국노총에 이어 MG노조라 불리는 올바른 노조까지 불참을 선언하면서 명분마저 잃었습니다. 정당한 파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명분 없는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민노총은 불법, 폭력 집회, 정치 구호가 난무한 무법 집회로 국민의 외면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정치 투쟁과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노조 파업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민노총은 2차 전면 파업을 운운하며 급박할 것이 아니라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시대전환과의 흡수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대전환과의 합당은 당대당의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선 가치통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생우선이라는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포용하고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든 우리 당과 가치를 함께할 수 있다면 기꺼이 손을 맞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소통과 통합을 위해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회복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